안녕하세요. 블루아이입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투자 동향 이유와 투자 국가인 한국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 떠오르는 싱크로드, 조우바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세계국가, 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협동 포럼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사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을 대체할 안정적 생산기지로 아세안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의 중심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빠른 성장세와 젊고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임금, 국가적 차원의 제조업 육성책 추진 등으로 포스트 차이나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베스트 컨트리스 투 인베스트 인 설문조사에서 말레이시아가 최고의 투자국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CEO 월드 매거진에서는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말레이시아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을 사상 최대로 기록하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연평균 5%가 넘는 고속 성장을 이루고 무역 규모 4,3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만 이상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아시아의 경제 신장인 말레이시아의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 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 매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자유도, 인력, 투자자 보호, 인프라, 세금, 삶의 질, 기술 수준 등 다양한 항목 11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도출한 평균값에서 말레이시아는 평균 85.8점을 획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혔고, 문화적으로 인터내셔널 리빙에 발표한 글로벌 은퇴지수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선호하는 은퇴희망 1위국으로 선정되며, 최근 조사에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투자국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증명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에 한국은 왜 투자하고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인 한국은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투자 산업 분야로 전지전자, 기계 및 장비, 합성 금속 제품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따라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 분야로 다변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고, 한국 측 경쟁인 250여 명과 말레이시아 측 경쟁인 250여 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가벼워질 것이고, 양국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는 말을 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가 장점입니다. 2019년 생활비 순위에서 서울, 홍콩, 도쿄, 싱가포르 순으로 비싼 도시로 조사되었다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141위에 올랐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약 50%나 낮은 임대료로 조사되어 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도시에 모든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인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21세기 실크로드로 불리는 중국의 전략 구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최대의 투자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호바루는 말레이시아가 전략적으로 설계한 경제 중심 신도시입니다. 동남아시아 정중앙에 있는 조호바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상 교통량을 자랑하는 말라카 해협의 해상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 싱가포르와 육로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주변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과도 하늘과 바다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중국, 인도, 일본 및 한국 기업의 신흥 경제 사업이 유입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조호바르는 싱가포르와 붙어 있어 싱가포르인들이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싱가포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싱가포르인이 조호바루에 건너와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도 하는 가까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이동거리를 대폭 줄이는 두 개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나 지난 7월 30일 양국 정부가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급행열차 RTS의 사업 재개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사업 환경과 제도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 말레이시아는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지만 경제 인프라 구축이 우수하고 수출 주도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자유개방 시장을 지향하고 있어 사업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또한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바입니다.